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당마 모노 디렉터 짱구 데디고요. 당마 모노사라 정말 많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당마 모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당마 모노를 사라고 했는지, 옆에서 일하고 있는 편집자가 산 거라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정보를 얻었대. 당마 모노 대란 정보를 얻어서 10만원에 구매를 해서 오늘 받았다고 하고, 정품 확인하는 법, 당마 모노 리뷰 이렇게 체크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마 모노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해볼게요. 일단 박스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터르 마틴스 그리고 1461 모노에요. 스무스 레더고, 뭐 위에 이렇게 번호가 있죠. 오픈하면 이렇게 닥터 마틴 신발이 들어있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 정면, 측면, 안에, 그리고 뒤축, 그리고 밑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닥터마틴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닥터마틴을 솔직히 모르는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아실만한 브랜드들 중에 하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컨버스 척 세븐티즈만큼 패션에 대해서 기본 아이템은 닥터마틴 부츠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닥터마틴 모노 더비를 추천하냐면, 실루엣 자체가 앞에가 너무 날렵하지가 않아. 딱 적당하거든? 너무 날렵하지도 너무 뭉툭하지도 않고 딱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청바지, 슬랙스, 이런저런 데님 다 어울리거든? 그래서 일단 추천을 하는 거고, 밑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구두굽 있잖아요. 이런 구두굽을 신으면은 좀 클래식하고 포멀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밑창 솔과 위에 실루엣이라던가 가죽 느낌이 10만원 초중반대에서는 제일 예쁜 신발이 닥터마틴 모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접하기 쉽고 남친룩으로 편하게 입기, 신기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집자분은 여기다가 데일밴드 넣어놨네요. 다음에 신을 때 발 뒤꿈치 까지면 붙이려고 데일밴드를 붙여놨고, 3월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게, 3월이면은 나 닥터마틴 3월 있는데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차이점을 알려줄게.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은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끈구멍이 3개다라는 거 빼면 완전 다른 신발이거든? 진짜 그냥 달라요. 너무 달라, 너무. 신발을 신었을 때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라스트가 뾰족하고 둥근 거의 중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이라던가 남친룩 포멀한 느낌도 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닥터마틴 사물, 일반 사물은 너무 둥글어. 그래서 너무 둥글기 때문에 실루엣도 그렇고 좀 더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나서 일반적으로 제가 남친룩으로 추천은 안 해요. 기본 캐주얼템으로 기본은 맞긴 하지만 남친룩 기본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래가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래 이렇게 스티치 들어가 있는 게 닥터마틴 고유의 시그니처인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티치 라인이라 닥터마틴 모노더비는 일단 검정색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하고, 밑창 고무창 것만 빼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만 건가 하실 정도로 그냥 잘 나온 구두예요. 제가 그리고 또 닥터마틴의 가죽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제화 브랜드라던가 백화점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데 거 신발을 신으면은 가죽이 얇아. 가죽이 얇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면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혀요. 이런 건 어떤 데에서도 보이냐, 마르젤라라던가 좀 그런 하이엔드 더비 중에서 착화감을 중요시하게 나온 모델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모델들에서도 가죽이 자글자글하게 잡혀, 주름이. 근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주름 같은 거는 굵직하게 잡히는 걸 좋아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닥터마틴 모노더비를 추천하는 거예요. 주름 잡히는 거라던가 나중에 차후 관리라던가 그리고 가죽의 조금 퀄리티라던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10만원 초중반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착용감을 많이 말하실 텐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닥터마틴 모노 정도면은 신을만해. 근데 어떤 분들이 못 신냐, 울트라 부스트, 나이키 막 운동화 이런 것만 신던 분들은 닥터마틴 모노 신으면 엄청 불편할 거야. 이런 가죽들의 느낌도 그렇고 신발 자체가 무게가 꽤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하긴 할 텐데, 사람은 뭐다? 적응의 동물. 그래서 신다 보면 아마 적응이 될 거라 그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품 구별하는 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품 구별하는 법은
신발 밑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The Original이라고 써 있는데 가품들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H가 T보다 작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품이니까 다시 환불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닥터마틴 모노더비에서 설명을 해봤고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몇 정도 오버사이징이 가능할까요? 발이 작은 편이라. 제가 봤을 때 근데 닥터마틴 모노는 이게 개인 하기 나름이거든? 저는 한 20mm 오버사이징 하는데 20, 30mm 끈이 있으면 다 오버사이징이 가능해. 이렇게 조일 수 있으면은 붙이면은 더 많이 가능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본인이 65를 신는다 그러면 70을 사세요. 근데 이거 아마 클 거야. 일반적으로 65 신는 분들이 70 사면 클 거라 나는 그냥 그런 거 싫고 무조건 딱 맞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60을 사면 되는데 제가 그래도 좀 뭔가 권장해드리는 사이즈는 65를 신으면은 차라리 70을 가서 깔창 하나 끼던 아니면 뭐 이렇게 수선을 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신는 게 낫다 생각하는 거지. 일단 제가 오버사이징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사이징으로 샀어. 끈도 꽉 묶었어. 예뻐. 근데 신발이 좀 헐떡인다. 그럴 때 제가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일단 1번은 얇은 깔창 있잖아요. 다이소 가서 얇은 깔창 하나 사서 신발 하나에다가 쑥 넣습니다. 여기다 쑥 넣으면은 해결돼. 웬만하면 그게 헐떡이는 게 해결되거든. 근데 오버사이징이 너무 많이 돼서 너무 많이 헐떡인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명품 선사 하는 데 있잖아요. 명품 선사 가가지고 사이즈 줄이는 수선이 아예 있어요. 여기 안쪽에다가 뭘 덧대고 여기 안에도 뭐 덧대고 해가지고 사이즈를 한 사이즈 정도 줄이는 수선이 있기 때문에 발이 신발이 커서 헐떡이는 분들은 그런 수선 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거야. 닥터마틴 모노도 오버사이징 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봐. 그러니까 벌어지면 별로야. 벌어지면 별로고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요런 느낌? 딱 요정도 핏이 예쁩니다. 닥터마틴 모노 근데 요즘에 이거를 무겁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어글리시 좀 봐봐요. 트리플S라던가 겁나 무거워. 다 무거워. 운동화도 요즘에는 그 창이 청키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 무거워. 이 정도면 그냥 신을만 합니다. 키높이 들어갈 수 있나요? 키높이는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근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굽이기 때문에 키높이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복숭아뼈가 여기 와야 되는데 막 복숭아뼈 여기 오겠죠? 티가 나가지고 키높이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컨버스 신던 분들은 신세계를 경험할 겁니다. 신발 오래 신으려면 슈트리 쓰라고 했는데 이유랑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슈트리는 왜 쓰냐? 일단 신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아래에 안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 넣어서 오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신발이 모양이 틀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가죽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주름이 가면 주름이 안 펴져요. 그리고 변형이 되면 복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놓고 그냥 막 끈 다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놓으면은 신발이 변형이 돼. 그래서 스트리를 쓰는 거고 제일 좋은 정석의 방법은 처음에 신발을 신고 나왔지? 그러면은 주름 같은 것도 펴주고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슈트리를 껴놔요. 신발에 맞는 슈트리를 한 이틀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껴놓은 다음에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빼야 돼요. 왜 빼야 되냐? 슈트리를 껴놓고 있으면 신발 가죽이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신었는데 왜 이렇게 헐떡이지? 슈트리 때문에 늘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정석은 슈트리에 낀 다음에 하루 정도 있다가 거기 안 주름 같은 걸 다 핀 후 안에다가 신문지 넣어주는 거. 이게 정석이고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신문지 넣어두면 됩니다. 신발 같은 거 처음 샀을 때 준 신문지 있잖아. 지금 신발 모양 이걸로 그거 넣어두면 돼. 슈트리는 필수는 아니야. 고가의 신발이라던가 코도반 가죽 이런 거면은 진짜 슈트리 사서 딱 맞는 슈트리 같은 거 딱 구비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 정도 아니고 닥터마틴 정도면은 그냥 여러분들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슈트리를 사서 주름을 펴도 되고 아니면 신문지로 해도 돼. 그걸로 해도 충분히 관리는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수제화 브랜드 안 좋아하는 게 수제화 브랜드는 주름이 안 이쁘게죠. 딱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수제화 브랜드를 제가 왜 안 좋아하냐면 신발 가죽 주름이 이렇게죠. 되게 안 예쁘게. 근데 닥터마틴 모노더비는 어떻게 지냐면 그냥 이렇게죠. 모노더비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굵게 져. 이렇게 굵게 져서 신발 가죽 같은 거는 전 저렇게 굵게 주름 잡히는 걸 좋아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신적 신발로 정말 많이 신는 닥터마틴 몬노 더비를 살짝 리뷰해봤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봤어요. 지금 가격이 10만원 중반대라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 눈팅을 하다보면 저렴하게 되게 많이 뜨거든? 그런 것들 사셔서 정품 구별법도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 참고하셔서 제대로 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원대에 닥터마틴 모노만 한 게 없어요. 진짜 이게 진짜 최고야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만 가보도록 하고 좀 더 다음에는 알찬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